애플의 기존 중국이 판매 전략인 구형 아이폰의 가격을 내려서 중간 가격의 라인업을 채우는 전략이었는데 아이폰 SE 2세대로 재미를 봐서 그런 건지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 팬 에디션 언팩 행사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매년 SE 시리즈가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두 제품 모두 같은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출시 예상되고 있죠. 아이폰 SE 3세대에 대해서 최근 나오는 소식에 따르면 아이폰 13 시리즈에 탑재된 A15 바이오닉 칩을 탑재하고 2세대와 똑같이 아이폰 A세 폼팩터를 재활용하여 출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15 바이오닉이란 아주 강력한 성능과 홈버튼이라는 아주 구형 디자인, 극과 극의 성격을 띠는 두 조합입니다. 그런데 A15 바이오닉 칩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지 않으나 아이폰 SE 3세대가 아이폰 A세 폼팩터가 아닌 더 이후에 출시된 아이폰의 폼팩터를 재활용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 IT 매체 마이드라이버스의 보도에 따르면 아이폰 SE 3세대는 애플의 마지막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아이폰이 되지만 홈버튼은 없는 아이폰이 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내년 봄에 출시 예정인 아이폰 SE 3세대는 아이폰 XR을 기반으로 한 홈버튼이 없는 아이폰으로 출시를 앞둔 아이폰 중에서 마지막으로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아이폰이 될 것이며 아이패드 에어처럼 측면에 지문인식 센서를 탑재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도 내용으로는 페이스 ID의 탑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언급하는데 페이스 ID가 터치 ID가 동시에 탑재된 첫 아이폰이 아이폰 SE가 될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중국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5G 지원은 물론 A15 바이오닉 칩을 탑재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폰 SE 3세대의 가격은 64GB 스토리지 옵션 기준 아이폰 SE 2세대의 엔트리 가격과 똑같은 3299위안부터 시작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강력한 성능을 가진 중국기 스마트폰이 될 것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아주 구형에서 구형으로 가는 느낌이 있죠. 지금까지 출시된 SE 시리즈의 표본이 작긴 하지만 SE 시리즈의 공통점은 더 이상 메인 아이폰 시리즈에서 출시되지 않는 폼팩터를 재활용하여 출시를 합니다. 그렇다면 작년부터 애플은 모든 아이폰에 OLED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아이폰 XR의 폼팩터를 아이폰 SE 3세대에 재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거죠. 아이폰 XR의 폼팩터를 재활용하면서 생기는 장점은 홈버튼이 없어져 화면이 넓다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점이긴 하지만 배터리 타임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소식처럼 아이폰 SE 3세대가 아이폰 XR의 폼팩터를 채택하게 된다면 추후 아이폰의 디자인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운 아이폰 SE의 출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폰 14에서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게 된다면 출시 시기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폰 12 폼팩터의 아이폰 SE 4세대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이폰 SE 2세대는 비싸지 않은 가격에서 뛰어난 성능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에게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이었습니다. 오늘의 소식처럼 디자인이 크게 바뀌더라도, 저번 소식처럼 디자인이 크게 바뀌지 않더라도 출고가만큼은 바뀌지 않는 방향으로 출시가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폰 SE 3세대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